5월 17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5.18 39주기 보수단체 집회 살인진드기 감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모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전야제 행사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등 전국 대도시와 유럽과 미국 등 세계 16개국 40개 지역에서 5.18 기념 행사가 치러집니다. 서울 같은 타 지역 분들은 5.18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 참상을 5월이 아니더라도 여러 전시를 상시로 해서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유연대와 털라이트 등 보수단체가 오늘 전남대 후문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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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 단체들은 5.18 39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내일도 국립 5.18 민주묘지와 금남로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제사상을 걷어차는 폐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생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아 치안감을 기리는 공원이 전남지방경찰청 앞에 마련됐습니다. 경찰관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못 지키신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이었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들에게 시민 안전을 지켜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발포와 무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고문을 받았으며 8년 뒤인 1988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올해 첫 살인진드기 감염 환자가 나왔습니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초 전남의 한 야산에 등산을 다녀온 20대 여성이 발열과 오한 등 증상으로 광주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중 진드기맥의 중증 혈소판 감소증후군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기온이 오르면서 참진드기 개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야외 활동 중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 16도, 전남 15에서 17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기온 19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모레는 평년 기온 회복하면서 낮 기온 21에서 25도 나타내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